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증시는 설 연휴로 휴장을 했었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열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미국을 포함한 유럽 증시 모두 설 연휴 기간 동안 좀 반등 랠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물론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연초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 예상보다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이번 이제 2월 FOMC 회의에서도 긴축 속도를 뭐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긴축 자체가 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내지는 전망 등이 계속적으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현재의 반등 자체를 이제 경기 침체 국면 진입 이전에 약세장 랠리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간 예상보다 좀 높았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중앙은행들의 어떤 긴축 강도로 인해서 증시의 조정 폭이 좀 깊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뭐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런 우려 등은 이미 선반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월달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인플레 억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식의 어떤 의견 자체가 좀 제기가 된다면 현재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미국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할 이벤트나 주요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 쪽에는 이제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뭐 CPI 동향에서도 확인했듯이 뭐 전월보다 그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재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 미국 쪽의 경제 지표는 좀 비교적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유럽 쪽의 어떤 실물 경기 지표가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유로존 그 제조 PMI 같은 경우도 50.2를 기록하면서 확장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고 이러한 어떤 유로존 경제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 쪽의 어떤 수출 경기에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관심을 두어야 될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로존 경기의 불확실성은 높긴 합니다만 연착륙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제기된다면 뭐 시장 그러니까 중국 경기와 맞물려서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